체크! 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브로훈입니다. 드디어 21.2가 끝났죠. 이제 두 개의 이벤트가 끝나고 마지막 하나의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이벤트는 내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 정도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펜칙 형제 3명이 나와서 어나운스 이벤트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픈 21.2 이 결과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21.3은 과연 어떤 운동이 나올지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더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리스 선수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커털라스라는 선수인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21.2를 9분 9초 만에 끝냈습니다. 이번에는 17.1과는 다르게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위는 제프리 아들러, 그리고 노아 올슨이 3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구스먼슨이 6위, 그리고 브랜드 피코스키가 10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선수들도 있지만 이제 기존의 선수들도 치고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1위는 미국의 멜로리 오브리언. 이 선수는 지난번에 4위를 했었는데 이번에 21.2가 끝나면서 1위로 올라왔고 2위는 엠마 캐리. 이 선수가 21.2를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티아 클레어 투미 올라왔고 그리고 4위가 크리스틴 홀테. 그리고 5위는 안드리아 솔버그. 그리고 쭉 내려가서 9위에 헤일리 아담스. 그리고 11위에 지금 카리 피어스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오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13위에 카라 서라운더스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21.2 성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남자 순위를 확인해 볼 건데 지금 1위부터 5위까지는 이제 한국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10위까지도 한국 선수가 보이지 않고 지금 13위 조슈아 홍 선수가 지금 13위에 등극을 했는데 와 21.2가 11분 26초인데도 세계에서는 1129위를 했네요. 와 잘한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 남자 1위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스타트 솔로도브 21.2에서 2위를 하면서 세계 2위를 하면서 아시아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8분 52초 17위 18위에 이제 또 한국 선수가 있는데 17위는 김성종 선수 그리고 18위에는 박재성 선수 부산의 또 뚜잇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이벤트 3에서 또 분발하셔가지고 쿼터 파이널에 진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 부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1위는 한국 선수입니다. 지금 최승현 선수가 아시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1에서도 아시아 1등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번에도 1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6호 선수는 이제 5위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2위 같은 경우에는 또 러시아 2위에 올랐고 그리고 8위에 우승아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러시아 선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러시아 선수들을 그때 생각을 못했는데 러시아랑 그리고 중동 선수들이 상위권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위에 김소현 선수 여자 선수들 중에서도 힘내셔서 쿼터 파이널에 더 많은 선수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21.3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1.3 데이브 캐스트로의 사진을 봤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깨진 유리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걸 다 부셔버린다는 뜻인지 정말 그걸로는 예측을 못할 것 같습니다. 더 보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나오지 않은 동작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도 이야기해드렸던 데드리프트 그리고 철봉 동작 그리고 스러스터 이 세 개가 지금은 조금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스터 봐도 마찬가지죠. 지금 철봉을 쓰는 동작들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 가지 동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 가지 동작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러스터, 풀업, 체스트바 풀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나올까요? 데드리프트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바벨이 두 개가 생겨가지고 조금 더 복잡해져서 좀 더 심플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바벨 동작은 일단 데드리프트 아니면 스러스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역도 동작은 이번에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도는 쿼터 파이널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데드리프트랑 스러스터 중에 저는 스러스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짐내스틱 동작에서 체스트바 풀업 그리고 토트바 이게 한 번에 나온다기보다는 뭐 스러스터와 체스트바 풀업 스러스터와 토스트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또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는데 이거는 뭐 저의 예상일 뿐이고 참고해 주시고 내일은 새벽 일찍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일찍 오픈 와드가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저는 내일 일찍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자마자 한번 확인해 보고 되도록이면 아침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또 지난번처럼 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이벤트 다들 화이팅 하시고 재밌게 끝까지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